주차할 데가 없다고 그랬지? 도대체 어디길래 그래? 이놈의 주차 때문에.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어디야? 경희대 앞이잖아. 뭐 필요한 거 뭐 있어? 응? 뭐, 나 필요한 거 하이디어리랑 다 있으니까. 아니 저기 찾았어? 뭐 찾을 필요가 없는 거네? 어? 그렇죠. 그냥 몸만 가면 돼? 뭐 탐지기도 필요 없고? 어? 탐지기도 필요 없지. 어. 마른 거 확인했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내가 가본 현장이 아니라 일단 가보지 뭐. 아, 차를 끌고 가는 게 좋은데 씨, 주차할 데가 없다 그러니까. 아, 한테 차가 여기 있네. 아, 여기구나. 나내차 가지고 올 걸. 여기가 내 친구가 하는 가게거든요. 여기 교촌 치킨. 내 친구네 가게라서 여기다 대면 되는데. 얼굴 본 지도 오래됐는데? 차 끌고 올수 있었는데. 야, 내 친구네 가게 앞이야? 어? 양궁이가 이때 뒀어? 아, 이 뒤인데, 봐봐요. 스데몰코예요. 원배관을 죽였어요. 이 사람들이 점프시켜놨는데, 하나는 배관 이렇게 따서 식당 내부 노출로 한 거고, 하나는 그냥 메인관 이렇게 살려놓은 거야. 예? 그러니까 얘는 통제가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얘를 죽이든, 얘를 죽이든, 둘 중에 하나 밸브 만들어갖고 확실히 통제할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 주방에 있는 거, 그것도 주방도 몇 개도 에이컨도 또 내립된 거 있거든요? 그냥 나중에 문제될 거 생각하니까, 그거 몇개안 되니까, 그냥 그것만 노출로 엮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사형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얘가 여기로 묻혀서 들어왔어요. 이걸 죽이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이걸 죽이는 게 낫겠어요? 다 뒤에 있어, 이 바로 뒤에. 죽이려는 이유가 물이 셀것 같으니까. 여기. 왼쪽은 25mm 스탠볼프고 오른쪽은 20mm네, 또. 서로 다른데? 예. 왼쪽, 오른쪽이. 5mm, 20mm 둘다 살아있는 거지? 예. 2m가 뒤짤 것 같아요. 그래? 예. 파봐야 아는 거거든. 예. 2m가 뒤짤 것 같아요. 일단 절로에서 일로 들어왔는데, 얘를 밸브를 잠궈도, 얘가 지금 다 물이 나오는 거 보면, 여기가 뒤짜는 얘기예요. 아, 여기 계량기 있구나. 예, 수도 계량기. 거기 있구나. 장갑 있나? 내 친구가 요즘에는 가게에 잘안 나오는 것 같던데, 치킨집을 하려면 BBQ나 교촌을 해야 돼. 확실히 잘 돼. 어제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잤어. 잠이 안 와가지고. 야, 이거 잘라놨네, 진짜. 이거 왜 잘랐지, 이거? 얘 누구야? 난 사쿠라밖에는 몰라가지고. 아, 이렇게 해놨구나, 이씨. 아, 100mm 엘보를 잘랐구만. 그래서 저렇게 해놨구만. 아니, 다 동파이프로 해놓고 왜 여기만 강간으로 해놨냐. 참. 25mm로 오다가 여기 15mm로 줄였네. 여긴 수도세 계산이 제대로 안 되는구만. 일로 들어오는 건 계량기를 통과한 게 아니잖아. 그쵸. 에이씨. 미치겠다. 이 가게한테는 좋은 거지. 수도세를 덜 내고 있었네. 일로 들어온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걸 갈라고 해도 만지기만 하고 안 가는 거야. 못 가는 거야. 그래? 전체 밸브 잠그고 해야 되는 일인데. 아, 이거는 저 건물 전체 계량기 잠그고 바꿔야 되는 거네, 또. 그렇지, 이거 지금 저 건물 전체에 엮인 거니까. 일로. 그러면, 어떡하냐면, 일단 메인 계량기 잠그려면 자르기 좋게 해놓고, 그다음에 여기도 밸브 다일 준비해놓고, 그리고 여기 메꾸라지 해놓고, 그러고 시작이야, 이제. 스텐은 이 색깔이 안 나와. 봐봐. 철. 여기 철 뒤에, 어? 뭐야. 이거 봐. 이거 다 철이야. 요것만 신주고. 그러니까 25에, 15 있어? 레드샷? 일단 부품부터 찾아보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게 꼭안 꺾여도 돼. 위로 와도 돼. 어? 부품 챙기고 내가 여기 땅더 파고 있을 테니까. 25에 20이잖아. 딱 봐도. 25에 20. 이것도 25에 20. 근데 뭐 이걸로도 할 수는 있어. 저기, 부싱만 있으면. 부싱 있어요? 그러면 20에 15 부싱을 줘. 그렇지. 이렇게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저기 록타이트 55. 이게 이거 가방 안 쓰잖아, 내가. 이거 한번 열려면, 아, 얼마나 일 많어. 아니, 그럼 차라리 가방을 이렇게 넣어.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결합하지 말고, 어? 거기 있네. 아, 그러면, 야, 에이콘 있구나. 그럼 에이콘으로 줘. 일단, 이걸 박으면 되잖아, 어? 됐네. 응? 자, 이렇게 박으면 되네. 됐어. 정리하다가 날 새겠다, 날 새겠어. 야, 나 저 페스툴로 바꿔. 응? 알았어, 나처럼.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이거 다시 집어넣고. 어? 여기 다음 달부터 이제 수도요금 더 많이 나올 거야. 어? 얘기는 해드려. 왜냐면 그동안 공짜로 쓰고 있었잖아. 어? 근데 이제는 이제 계량기만 통해서 이 집 물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갑자기 여기 수도세 많이 나오지? 이제 그렇게 된다고. 그 얘기를 꼭 해드리려고. 테플론 테이프도 못 찾겠네. 으아! 이씨! 야, 이렇게 해놨구나. 아, 이 스패너 왜, 이거 얇은 거 안 좋은데, 이거. 아, 스패너를 왜 이런 걸 가지고 다니냐? 왜? 하나 더 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입이 내 것처럼 그런 걸 써야 좋은데, 이거는 특수할 때 쓰는 건데. 아, 얘 가면 갈수록 얇아지잖아. 확실히 내 몸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익숙치가 않다. 좁은 데서는 좋은데, 내 생각은 좀, 이런 거 막 세게 된 거 풀 때 힘들단 말이야. 이게 미끄럼타, 잘못하면. 아무튼 이런 싸구려는 가지고 다니지 마. 가오 떨어지니까. 이 가정용. 물론 뭘 쓸 수는 있지만, 되나? 힘이. 와, 씨. 내가 줄게요. 파이프 있어? 어? 토크. 잠깐 기다려봐. 적으면 안 되는데. 아, 공부통에 가서 가져왔어야 되는 건데. 되나? 좀 밀어봐봐. 어우, 씨. 저쪽으로. 내가 여기 잡고 있을 테니까. 야, 됐다. 역시. 힘은 좋아. 힘은 장사야. 자, 야, 내가 공구 좀 사줘? 어? 그래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주겠지 하면서.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돈이 없으니까. 아니, 돈이 없어서 힘으로 떼어오는 거야? 그렇죠. 몸으로 떼어오는 거야, 몸으로. 그럼 안 돼. 난 저 가정용 공구 쓰는 사람들 나 별로 안 좋아해. 나 하나 어디서 얻어먹고 하나 어디서 가져온 거야. 그래. 내가 이렇게 다녀보면 정태기보다 훨씬 못한 공구를 하는 사람들 내가 너무 많이 보는데, 그래도 니는 양반인데 공구 사는데 돈 아끼면 안 돼. 테플론만 감아가지고는 물샐 우려가 많으니까. 아, 스텐 몰크가 진짜 좋은 건데, 옛날 거는 한 번만 찝게 돼 있거든. 요즘 거는 두 번 찝게 돼 있어서 훨씬 더 좋은데, 옛날 거는 한 번만 찝어가지고 그게 새는 경우가 좀 있어, 사이 그 연결 부분에서. 근데 여기는 뭐 시스템 몰코에 뭐 강관에 뭐 완전 다 짬뽕. 개판 5분 전이구만. 수도세도 제대로 계산도 안 되고. 물론 이 집에는 좋은 일이었지만, 그래도 뭐 주방 쪽에 가는 건 계량기를 통과하니까 뭐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이득 본 건 아니야. 뭐 여기 뭐 소변기나 뭐 요런 데서만 이득을 본 건데, 뭐 얼마나 내리겠어 뭐 하고. 일단 적당히 잠가놓고. 한 번 더 돌려서 오른쪽으로 오게 만들어. 어? 완전히 돌려서? 왜냐면 여기 양변기가 들어오잖아. 네. 그러면 나중에 밸브 잠그기가 힘들다고. 지금 양변기가 없으니까 지금 한 번만 더 돌려봐. 그 빨판지가 좀 짧다. 밸브 위치를 이쪽으로 해주라고. 내가 스패너 좋은 거 구하려고 얼마나 내가 몇 년을 내가 진짜 연구하고 막 이것저것 사서 다 실패해보고 산 게 그거야. 수년간의 그 노력과. 근데 확실히 내 손에 익질 않아서 빨리빨리 안 된다. 가서 계량기 열어볼래? 그래요. 진짜 불편해. 아우, 이거 어떻게 써. 하긴 뭐 본인은 적응이 됐겠지만 나는 적응 안 되네. 주방 수전이 여기 하나, 그다음에 저기 또, 하나. 그리고 여기 끝. 온닝수 이거 다 노출로 갔네. 그러니까 노출로 갔는데 중간에 매립을 했다고. 이거 이쪽에서 절로 간 게. 그러니까 여기 잘라가지고 그냥 노출로. 네. 노출로 저기로 그냥 가. 네. 그냥 연결하면 네. 되잖아. 네, 노출이네. 네. 다행이다. 네. 결국은 사무실까지 왔네. 토요일날 썼던 거 그대로 가져가면 되겠다. 검사는 안 돼? 잠깐, 아니 오토바이 검사를 먼저. 그럼 네가 좀 받고 원래 검사 좀. 이거 두 개 가져가자. 이거 왔어요. 이거죠? 네. 이거 파킹이. 파킹 이쪽에 끼울 거. 들었구나. 번지는 여기만 끼고 나머지 번지 끼지 마. 껴봐야 뭐 의미도 없는 거. 절대 얼 일이 없지. 여기서 어떻게 얼어? 이 실내에서.
이게 싸나봐야 어는 건 똑같아. 만약에 언다면 그건 내가 고정할게. 내가 다 가져왔어. 아 이거 좀 시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거기 내가 할게. 저기 이쪽을 할 테니까 자기가 저쪽 주방 쪽을 하라고. 응? 그게 낫겠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줘야 잘했다고 소문이 나냐? 어? 야 이런 거 시원한 거 아무 소용 없는데? 어? 이건 절대 안 울어 여기는. 얼면 밖에서 오는 거지. 여기서는 절대 안 온다고. 이 안에서는. 고육지책을 썼네. 씨. 나중에 여기 잘라내면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하고 각을 잘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뭐? 보온지 끼지 말냐고 물어봐요. 보온지 안 껴도 돼. 네가 처음에 껴놔가지고 내가 껴는 거야. 여기 아무 의미 1도 없어. 보온지 껴도 의미 없다고 저쪽은 화장실 보온지 다 끼지 꼈어. 아치. 저희 씨 고자질쟁이 저거. 이쪽은 안 낀대요. 안 끼지 마. 끼지 마. 네. 고자질. 야. 정택이 잘하고 있냐? 잘 감시해야 돼. 오늘 내가 감시 잘 모르는 거야. 내가 알아야 감시를. 감시해. 내 욕하는지. 언제든지 저 배신 때릴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니까 항상 잘 감시해야 돼. 누가를 보니까 가까운 데 있더라고. 이게. 배신자는 가까이 있어 항상. 저기 스피커 넬보 하나 가지고 와. 그리고 배신자는 가까이 있다. 그래. 또 배신자들이 또 사람을 잘 끌어. 아 그래야지 씨 사기 처먹지. 그 얼굴 험악하고 그러면 사기도 못 쳐. 그래서 인상에 안 먹어주니까. 됐어. 이렇게 하고 이제 스패너는 이게 좋다고. 이게 이유가 있어. 써본 말로. 아 이게 긴 거는 특수한 때만 써야지. 불편하지가 안 돼. 다 망가지잖아요. 아 훨씬 여기 있는데. 아 다행이다. 아 여기 새거가 있구나. 어 이 새거 있다. 아씨 여기 있었어. 새거 오토바이 CC 높아지면 보험료도 올라가요? 그럼 안 되네. 아니 뭐 그렇다고 뭐 어마무시하게 안 올라가. 취득세는? 취득세는 어마무시하게 올라가지. 아니 그 뭐 무슨 상관이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돈이 상관이지. 이게 네, 쉽지가 않다. 하도 오래간만이라서. 잘 놔야지. 이거 잠깐 소변기 뜯어야 돼.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겠지? 또 뒷날개 아 무슨 뒷날개. 뒷날개 수전티 황승이 형한테 있냐고 한번 물어봐봐. 그 가지고 있을라나? 안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느낌에. 아니 이렇게 딱 저 신주부 속인데 뭔지 알지? 가지고 있을려나? 이럴 때 딱 있어야 되는데 내 차에 있는데. 아. 안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짧네. 아 속았네 보온제. 아이 오빠 빌어먹을. 아 이제 이렇다. 슬리브 아니 슬리브. 아 길이 딱. 아 야씨. 오늘 저번 토요일하고 똑같네. 보온제 속았어. 오늘하는 거 싫어하네. 아이씨 여기 없잖아 지금. 딱 보니까. 아이씨. 아 짜증나네. 그러네 없네. 아니 속했. 아, 연결하면 되긴 되는데 나 연결하는 거 별로 안 좋아. 아, 이건 세 발짜리 저기. 나는 세 발짜리 말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 아, 요 가운데가 이렇게 있으면 양쪽으로 갈 수 있게끔. 아, 이름 까먹었어. 뒷날개 뭐지? 내 차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해야 되겠다. 말한 부속은 이렇게 양 옆으로 저기 에어컨 이렇게 돼 있어가서. 차 있어. 어, 있지. 네. 어, 날개 이렇게 두 개 있고. 네. 어, 있어? 네. 어 그래. 아 여기도 그거 좀 가. 수정 그거 두 개? 어 두 개. 그게 있으면 어 대단한 거야. 그거 보통 없거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닌데 돌게. 아 지금 의미를 이해 못했구나. 이거나 그러면 아까 이거나 똑같이 뭐 결국은 T 써야 되는 건데 나는 T를 안 쓰려고 지금 그러는 건데. 일단 됐어. 그냥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내가 뭔지 내가 사무실 가서 내가 보여줄게. 내 차에서. 내가 나중에 이름 가르쳐 줄 테니까 꼭 차에
한 최소 3개씩은 가지고 다녀야 돼. 이씨, 뒷날개 수전티 맞구만. 뒷날개 수전티 맞지? 거봐. 뒷날개 수전티 천재변 거기 말하는 거지 이거? 그래 이거. 이거 말하는 거지? 아 요거 그래, 뒷날개 수전티. 내가 아까 뒷날개 수전티니까 형 내가 글 올려서 내가 안다고 이거 내가 만들었다고 아. 이걸로. 아 알았어. 그래 내가, 그래. 내가 만든 내가 기억을 해. 정열이가 또 훨씬 똑똑하구만. 아니. 우리 인천 사장님이 주신 거. 아 이거 진짜 칼부럭 마음에 들어. 난 앞으로 이건밖에는 못 쓸 것 같아. 아 있으면 아 있으면 아 나 씨. 봤는데 이제 와서 가져왔어? 아 있었구나 정택이 있는데도 이름을 몰라가지고 아까 수전티 이거 쓰려고 하면 더 높아야 되는데 낮길래 내가 차라리 그냥 이렇게 쓴 거야 그래 애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거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런 거 모르지 요즘 애들은 높이가 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돼서 내가 아까 황생이 보고 구멍 여기다 뚫으라고 내가 분명히 그랬는데 요즘 약간 낮아져가지고 내가 이것까지 계산해서 다 얘기했는데 아 내 말 살짝 어긋나게 하네 일부러 그러나? 어? 뭐 반항하나? 저기 사춘기 애들처럼? 내가 분명히 야 이쯤에다 뚫어 그랬는데 이쪽에다 여기다 뚫어놨어 어? 이게 반항의 표시인 거지 이제 내 말 안 듣겠다 이 얘기지 그지? 그냥 네가 생각하기 그렇지? 어떻게 그냥 저기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하는데 살짝 내 말을 잘 안 듣는 거지 어? 이제 다 컸거든 이제 응? 그지? 오늘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 그래? 처음 한번 이렇게 가슴으로 들었네 근데 대박 그래 여기 가서 가슴으로 볼일 보고 이렇게 여기다 박아가지고 저기 소국지 하나 있잖아 저기도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 냉수가 여기 왼쪽에 있었네? 그러면 나는 철 달림불 써가지고 다 막혔어 와 이거 봐 앵글밸브 그냥 내꺼 쓰고 이거 내꺼 좋은 건데 저기 소국지 이거 망가져서 안 쓰시는 거냐고 한번 여쭤봐봐 여기 사장님한테 여기 아까 뭐 사용 금지 어쩌고저쩌고 써있더라고 그래서 망가진 거면 소국지 하나 저기 황천형한테 하나 달라고 그래야지 그냥 새 걸로 갈아버려. 새 거 뭐지, 저? 소국지 가지고 다니겠지, 설마. 이 파이프가 그 GCN의 현장에서 쓰고 남은 파이프인데 여기다 써주자. 딱 맞네. 들어왔지? 다 해가냐? 네. 알았어. 고생이 많군. 자리 바꿔, 나랑? 내 저쪽 거의 다 끝났는데? 맞지? 응? 나도 다 했어. 응? 다 됐어. 소국지 됐고, 됐고. 여기 쇠들 두 개만 박아주면 되겠다. 아 여기 있어. 여기 하나. 여기 하나만 주면 되겠다. 앵글밸브 열어. 내가 달아놨으니까. 열어놓고. 야 가게 문 열었네. 내 친구 왔나? 안 왔을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사장님 오늘 안 나오셨죠? 네요. 안 나오시죠 오늘?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친구인데 그냥 들려봤어요. 나왔나 싶어서. 예 그래요? 수고하세요. 네. 가서 백시멘트 좀 가져와. 아 이거 자르지 말까? 여기 뭐 놓고 저걸 차라리 일로 내리는 게 낫겠다 잘라달라고 하면 잘라드리고 나는 먼저 갈 테니까 이제 할 게 없어 그래서 뭐 하고 싶어도 좁아서 둘이서 하지도 못해 타일까지만 붙여주고 가야지 뭐 닦고? 난 진짜 간다 나 욕하지 마 저 새끼는 맨날 웃겨가지고 웃겨가지고 깔짝깔짝하고 아니 어쩐 분명히 그럴 것 같은데 아 가면서 뒤통수 엄청 가려울 것 같은데 어? 아 엄청 따가울 것 같아 내가 백시멘트는 내가 뜯어주고 갈게 아 우리 동네 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뻔히 안 올 거 알면서 뻔히 안 사줄 거 알면서 얘기해 너는 올 거잖아 안 갈 거야 삐졌어 자기 해준 다고선 뭐 하나 한 텐데 아니 내가 너 기다렸다니까 그날 야 힘도 좋다 난 분리해가지고 들고 하는데 야 난리 났어 아니 그 뒤로가 아니라 내 쪽으로 뒤로 그냥 오른쪽으로 살짝 더 가야 돼 아, 뒤로 좀 더 오고 좀 높아진 거야 애초에 잘못돼 있었어 확실히 들어간 거 맞죠? 아니 다 봤어 내가 그 옆에 좀 조여주고
손은 안 눌러도 돼. 이렇게 가슴으로 눌러야 돼. 가슴으로. 어. 야, 근데 확실히 정태기는 살짝만 가도 확 눌러지는데 나는 많이 가야 된다. 이렇게 배가 안 나와가지고. 아휴, 진짜. 어? 응? 나 놀려먹지 않는 재미를 어떻게 사시나? 네? 야, 이거 사장님한테 여쭤봐서 저거 만약에 저기다 뭘 하나 올려놓고 쓰든지 아니면 잘라달라 그러면 잘라드려. 진짜 간다, 이제. 정렬이 붙여줄 테니까. 됐죠? 어, 됐네. 안타까운 건 한 팀장님 두 번에 앞을 안 달리네. 그래? 앞을 달릴 때는. 지금쯤 이제 앞을 달릴 거야. 저 씨. 아, 이제 아직 저게 아직 날 놀리고 있어. 아니, 앞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지. 기다려, 이제. 조만간에 이제 달릴 거야. 나 진짜 간다. 네. 아니, 내가 쳐다보고 있어야 빨리빨리 해야지. 야, 이제 사라지면 정연아, 너 잘 봐라, 이제. 갑자기 속도가 0.5배속으로 느려지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독사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야. 빨리빨리 하라고. 광선, 레이저 유도로, 이렇게. 근데 응. 내가 가면 레이저 유도가 안 되잖아. 빨리 가요. 갈라? 응, 앞에 있을 때 뒷담화를 못하고 가야지. 뒷담화 편하게 하라고. 알았어요. 갈게. 이제 뭐, 조금만 바르면 다 끝이잖아. 응? 엄청 막힐 시간이에요. 지금 길 많이 막히는데. 황 팀장은 또 어디 뭐 일산에 뭐 보러 간대요. 정찰인가 본데. 그래도 황 팀장이 대단해요. 나 원래 이런 상가건물 누수 내가 별로 잘 안 할. 상가건물 누수가 힘들어요 진짜. 일반 가정집 누수보다. 근데 수리바도 안 받고 뭐 많이 세면 모르겠는데 더군다나 뭐 찔끔 세는 거 훨씬 어렵지.